자, 혜원이 DA23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묻고 그렇죠. 그래서 요일 쓰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요일 이름 외우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반복학습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일을 묻는 표현.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래서 what day의 뜻이 무슨 요일이란 뜻이고요. 하나씩 보면 what은 무엇 또는 무슨 뭐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day의 뜻은 날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일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이니? is it 했으니까 여기에 물음표 있죠. 대답하는 데 보면 대답할 때는 뭐가 보여요? is it 대신에 it is가 보이죠. today의 뜻은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수 있는 말이에요. 언제? 오늘. 언제가 무슨 요일이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그래서 요일을 묻고 싶을 땐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Okay.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Tuesday의 뜻이 화요일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무슨 요일. 그래서 무슨 요일이 영어로 뭐였더라? Muslim.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y? 그래서 이게 Tuesday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Tuesday는 what da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ay 하고 나서 여기에 it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is it 했고 거기다가 today를 그냥 쓸데없이 붙었네요. what day is it 이라고만 물어도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이제 요일 묻는 거 확실하게 알겠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만약에 시간이 궁금하면 또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냐면요. is it?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몇 시니는 아니겠죠. 지금은 몇 시니니까 지금이란 뜻에 지금 몇 시니? now. what time is it now?는 시간 묻는 거고 what day is it today?는 요일을 묻는 거고 now의 뜻은 지금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똑같이 today하고 똑같이. 오케이. 계속해서 it. 헤헤헤헤. 금요일 노래 불러봐. 노래 있잖아. Sunday, Monday.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유치원에서 배우고 어떻게 기억해요, 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Friday. Thursday. 그래. Friday. It's Friday. 엄마랑 부를 때는 Monday부터 맞나? 엄마랑 부를 때 Monday부터 했어? 원래 요일의 시작은 Sunday야. It's Friday. 일요일이 원래 시작이야. 그다음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today?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It's Saturday. It's Saturday. 자, 그다음에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영어로 말해 한국어로 말해. 선생님이 혜원이한테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오늘? 오늘이 무슨 일이었더라? 오늘 월요일이잖아. It's Monday. It's Monday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말하기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